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가장 큰 특이사항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같은 경우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호텔 황제 이제 유튜브를 애독해 주고 계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제 강의를 이제 꾸준히 이제 시청하시다 보면은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다 알고 계실 건데, 조금, 좀 낯설다,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개념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은 뭐고, 구분 건물은 뭐냐,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아파트를 연상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운데요. 아파트가 몇 동, 몇 동, 몇동 이렇게 있죠. 그한 동을 갖다가 집합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집합 건물. 그러면, 1001동, 1001호 이렇게 있죠. 1002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호 있죠. 호. 각각 호를 구분 건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상가도 역시 한 상가가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가가 이제 여러 층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보시면은, 보통 이제 지하층이 있고요. 지하층. 해당 이제 호텔도 지하층이 있죠. 지하층이 있고, 이제 1층이 있고, 2층, 3층, 4층, 5층, 6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 이제 집합 건물은 이 건물 통이,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집합 건물.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복합상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상가 건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식 용어는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여러분께서 열람을 해보시죠. 그러시면은 등기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집합 건물의 표제부, 그죠? 구분 건물의 표제부, 전용 부분, 공유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표제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정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1층 상가를 보시면 이렇게 상가가 이제 여러 칸이 있죠. 1층 같은 경우는 2층도 역시 이렇게 상가가 있습니다. 3층도 이렇게 상가가 있죠. 4층도 역시 이렇게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5층, 6층은 만약에 두개 층이 이게 호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호텔이라고. 그러면 한 칸의 상가에, 한 칸의 1층에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상가가 쭉쭉쭉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각 칸의 상가가 각각의 소유권자입니다. A 소유권자 따로, B 소유권자 따로, C 소유권자 따로. 이렇게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파트하고 좀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 중 해당 층에, 해당 상가 층에 구분 건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층, 6층이 호텔이다. 그러면 여기 호텔은 이제 소유권자가, 한 명이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공유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소유권자가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A 상가는 소유권자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상가가 이제 신축이 되면은 분양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죠? 분양을 받는다. A 상가를 분양을 받는다. 그렇죠? 이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수분양자라고 그러죠. 최초로 분양을 받은 사람. 수분양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분양자. 이게 단독 건물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시 취득자. 원시 취득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가 건물은 수분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호텔도 말이죠. 지하 3층부터 이렇게 10층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호텔은
7층, 8층, 9층 이렇게 3개 층만 호텔입니다. 3개 층만 소유권자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집합건물은 대지권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깔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바닥에 땅이 이렇게 있겠죠. 네, 이 땅을 연면적 대비 이렇게 땅을 이렇게 쪼개서 갖는 거죠. 예, 나눠서 분할해서 갖는 거예요. 연면적 대비로. 예, 그렇게 해서 대지권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지권 비율. 예. 여러분 이제 아파트 여러분 많이 선호하시죠? 네, 아파트 이제 등기부 등본 띄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권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 비율은 땅이 1044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이 땅의 면적이 316평인데 이 316평 중에서 대지권 비율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연면적은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용 면적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층, 8층, 9층 3개 층에 1749제곱미터 평수로는 529평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가는 현재 7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는 지경 중이죠. 현재 용자는 40억인데요. 최대 용자 5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인수 자기 자본 15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 매출은 계절적 요인 변동 없이 꾸준히 9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호텔입니다. 객실 수는 네, 40개고요. 3개 층에 40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주차는 네, 충분합니다. 지하층에 이렇게 지하층의 주차를 모든 상가가 공유로 쓰는 거죠. 공유. 예, 공유로. 그래서 지하층의 주차장은 공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상업 지역 중에 요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은 게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죠. 중심 상업 지역이죠.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은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지역 중에서도 중심 상업 지역은 예,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상업 지역에 크게 네 가지로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 상업 지역이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고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땅값이 가장 비싸겠죠. 네, 호가도 그렇고 공시지가, 객관적인 가격도 다른 상업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도 말이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74만 2천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한 평으로 보시면은 2,559만 3,387원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한 평당 말이죠. 2,500만 원 이상을 공시지가상으로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합건물과 현재 집합건물을 브리핑 드리고 있죠. 집합건물과 단독건물, 단독건물은 일반 호텔이죠. 전층이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단독 지분이면은 한 명인 경우에 그거를 이제 단독 건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말이죠. 집합 건물과 구분 건물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아주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트하고 필기 도구 꺼내셔서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AB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실 때 집합 건물이냐
단독 건물이냐를 구분하셔서 취득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나중에 많은 유익한 여러분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정보니까는요. 하나 메모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만 하신다면 집합 건물과 단독 건물은 100% 여러분께서 소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메모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셋, 넷, 다섯, 네, 여섯 칸. 네, 여섯 칸. 쓰시고, 네. 자, 여기가 이제 단독 건물. 단독 건물이고, 네. 이쪽이 네,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먼저 단독 건물과 집합 건물의 매매 가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매매가. 매매가가 따졌을 때 뭐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을 월 매출로 딱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9천만 원이 나오는 호텔이 있어요. 하나는 단독 건물이고 하나는 집합 건물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매매가가 어느 게 높겠느냐? 그러면 월 매출은 동일하다면 단독 건물이 매매 가격은 집합 건물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월 매출이에요. 월 매출. 그러면 기준점이 뭐다? 이번에는, 예. 네, 매매 가격이 70억이에요. 똑같이 단독 건물도 70억짜리가 있고 집합 건물도 70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매출이 더 잘 나올까요? 라고 봤을 때 여기는 좋은 물건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합 건물이 우리가 월 매출이 더 잘 나옵니다. 집합 건물이. 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매매 가격이 월 매출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9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매 가격은 통상적으로 집합 건물보다 단독 건물이 높고요. 예, 높고 매매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7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단독 건물보다 집합 건물이 더 월 매출이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그렇지 않은 건물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죠. 여러분이 취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물건을 취득하시면은 평균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수익률. 수익률은 뭐냐? 예. 매매 가격 대비 월 매출이 집합 건물이 많이 나오느냐, 단독 건물이 많이 나오느냐. 그렇죠? 자기 자본 대비 순수익이죠? 수익률은. 예. 그러면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어떻다? 내 자금을 덜 투자하고 순수익은 더 많이 누린다는 개념이죠. 예. 수익률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 제가 늘 분석해 드리죠. 자기 자본 대비 총 투자 자금이 아니에요. 예. 총 투자 자금은 55억 플러스 15억의 총 투자 자금이죠. 대출금 플러스 자기 자본이니까 그러면 70억이죠. 그렇지만 수익률을 계산할 때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봤을 때 물론 종합 수익률 계산할 때는 여기가 총 투자 자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통상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대비 순수익이죠. 세후 순수익. 예. 그래서 이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은 적게 들어가고 수익은 많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매매 가격 대비 월 매출 대비 수익률은 말이죠.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이 더잘 나옵니다. 단독 건물보다는.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미래 가치를 봐야 되겠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만족도, 효용도, 소유권자의 효용도나 만족도,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만족도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낀다. 아니면 내가 포만감을 못 느끼겠다. 나는 사과를 3개를 먹어야 내가 좀 포만감을 느끼겠다. 이게 바로 만족도죠. 예. 그래서 미래 가치는 단독 건물이 더 좋습니다. 미래 가치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미래 가치.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호텔의 미래 가치는 뭡니까? 호텔의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바로, 얼마나 시세 차익을 보느냐. 얼마나 시세 차익을 보느냐. 이게 바로 미래 가치죠? 원가 대비. 내가 취득한 원가 대비 플러스 알파만큼 우리가 처분을 했다. 그 알파가 바로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세 차익 부분이니까는요. 원가를 회수한 나머지. 이게 바로 미래 가치죠. 예.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오히려 단독 건물이 집합 건물보다 유리하다. 왜? 단독 건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층이 더 많기 때문에. 집합 건물보다는. 예. 그리고 역시 만족도 어떻습니까? 단독 건물은 내가 땅을 전부 다100%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도 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본인의 만족도가. 그런데 집합 건물은 어떻습니까? 이 땅. 이 땅을 다내 땅이 아니죠? 316평이 다내 땅이 아니에요. 대지권 비율로 분할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자가 이 땅을 분할해서 가지면서 공유로 땅을 소유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되어 있죠. 네. 상가 건물은 말이죠. 상가 건물도 상가도 전층이 다내 건물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층이 아니야. 10층 중에 7, 8, 9층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건물보다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매매 가격은 단독 건물이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월 매출은 상대적으로 집합 건물이 더잘 나온다. 수익률은 역시 상대적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집합 건물이 더 높다. 하지만 미래 가치는 단독 건물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플러스 알파만큼 누릴 때 집합 건물보다 더 유리하다. 만족도도 역시 단독 건물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필기를 하자 보면 한 문장으로 다 이해를 할수 있겠죠. 집합 건물은 해당 호텔이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낮은 투자 자금으로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릴 수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죠?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구분 건물은 이렇게 구분 건물은 이렇게 낮은 투자 자금으로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단독 건물을 선호하시는 수요층은요, 아무래도 처음 호텔을 취득하시는 분이 집합 건물보다는 단독 건물을 선호하십니다. 왜? 만족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을 다 보시면은요, 집합 건물의 소유자를 보시면은, 처음 창업하시는 분보다 호텔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 호텔을 여러 번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이 집합 건물을 이렇게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그래요. 그리고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예. A라는 사람이 10억 자기 자본, 예. 자기 자본, 예. 10억을 투자하셔서, 호텔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호텔을 취득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해서 A 호텔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요. 이분이 경험자예요. 유 경험자. 호텔을 몇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운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독 건물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렸어요. 운영을 잘했던 거죠. 운영을 잘해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0억을 마련을 했습니다. 10억을 자기 자본 10억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20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20억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자본 에코티가 20억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유 경험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20억을 투자를 해서 말이죠. 투자를 해서 A 호텔에 단독 건물을 한 호텔을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10억씩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B, C의 구분 건물을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는 미래 가치보다도 만족도보다도 내가 현재 매달 발생되는 내가 수익률을 내가 더 누리겠다. 미래 가치보다는 나는 현재 가치의 수익률을 더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단독 건물 하나를 취득하는 것보다 구분 건물 호텔 두 개를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현재 가치 월 매출에 의한 순수익을 일단은 많이 보기 위해서 향후에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은 나는 조금 덜 보더라도 가장 눈앞에 있는 내가 매달 볼수 있는 소득 이득에 대해서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을 선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어느 시내를 딱 나가보면 뭐 어디 역세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통 호텔은 위층에 많이 이렇게 입지하고 있거든요. 낮은 층보다는 위층이 있어요. 그 위층 이렇게 보니까 호텔이 있습니다. 다불 켜져 있죠? 공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소유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본인의 니즈에 맞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권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과 단독 건물은 우리가 좀 다른 것뿐이지 뭐가 좋고 나쁘다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처음 취득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들은 좀 단독 건물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유 경험자는
유경험자는 단독 건물도 선호하고 집합 건물도 선호하는 이렇게 부류로 좀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집합 건물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현재 가치에 대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먼 미래에 대한 수익률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수익률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래야 리스크를 우리가 줄여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몇십 년을 호텔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취득해서 처분하고 취득해서 처분하고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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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첫 호텔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수익률을 먼저 보는 것보다 리스크를 좀 먼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리스크를 먼저 보시게 되면 수익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건물보다는 자기 자본이 덜 들어가고 높은 월 매출의 순수익을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이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이 내구성,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강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향후에 한번 강의를 갖도록 하고요. 이 정도 여러분께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만 비교 분석하셔서 아, 단독 건물과 집합 건물의 개념 그 다음에 장단점만 이해하셔도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에 대해서 단독 건물,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 그러시면은 벌써 이제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향후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도움이 많은 정보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반드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은 낮은 투자 자금으로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호텔이다. 네, 포인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본 호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얼마 보신다고 그랬죠? 55억.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보신다면 55억을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 이자율은 네, 5.5%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1.5금융입니다. 5.5%. 2금융으로 하시면 55억이 더 나오겠죠. 대출금이 더 나오겠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1.5금융까지만 대출금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3억 2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한 달에 이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21만 원입니다. 네, 2,521만 원. 매달 월 매출 9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2,521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2금융으로 내가 자본이 부족하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다. 그래서 2금융으로 55억을 초과해서 내가 융자를 받겠다. 그러면 이자가 2,521만 원이 더 나오겠죠. 그렇죠? 한1% 정도 더 나옵니다. 55억에 1% 정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자 얘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본 물건보다는 매가가 낮은 거를 사셔야 돼요. 매가가 낮은 거. 그래야 대출금이 낮죠? 네, 그렇게 보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이자 부담이 큰 호텔을 취득하시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2금융까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호텔에 대한 네, 기대 네, 수익률 네, 한번 볼게요.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네, 15억 투자하시죠? 네, 15억. 네, 15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9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네, 2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6%. 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집합 건물하고 구분 건물을 비교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드릴 거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집합 건물은 말이죠. 카운터 우리 근무자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무자가 말이죠. 주차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왜? 고객님들이 거의 주차를 하고 오시거든요. 해당 층으로. 7, 8, 9층이 호텔이면 7층이 카운터가 있거든요. 가장 낮은 층에. 예. 그래서 본인들이 다 주차를 하고 올라옵니다. 7층으로. 그래서 주차 업무가 없어요. 카운터 업무의 50% 이상이 주차 업무예요. 주차 업무. 주차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1층 로비에 보통 일반 호텔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안 트는 데가 많아요. 그 여름에 굉장히 좀 덥거든요.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7층 복도에 이렇게 에어컨을 다 틀어놓거든요. 여름에 시원해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노출이 안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 청소 직원은 어떻습니까? 청소 직원은 이제 단독 건물인 것 같은 경우는 카트를 가지고 여러 층을 옮겨 다녀야 되죠. 그런데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이 40개인데 3개 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층간 이동을 많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어떻다? 동선이 짧습니다. 동선이 짧으면 청소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습니다, 여러분. 이직률이 그만큼 일이 편한 거예요. 이직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어도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호텔이 바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에요. 왜? 주차 업무가 없잖아요.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청소 직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집합 건물에서 근무하는 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필요 경비가 적게 든다. 또 이직률이 낮다 보니까 어떻다? 사업하고 운영하기가 조금 편하다 이거죠.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다 보면은 굉장히 일이 좀 힘들거든요. 고객님들도 올 때마다 직원이 바뀌는 것 같아. 여기 호텔은 직원이 너무 많이 바뀌어. 그러면 이 호텔을 좋게 안 보거든요.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호텔은. 그래서 매출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집합 건물 중에 구분 건물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